영남지역에서 이러한 선거판을 만들어낸다는 자체가 매우 소중한 시도이자 또 매우 소중한 경험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. 저는 윤종호, 김정훈, 노회찬 이분들이 살아왔던 그 경력을 함께 존경합니다. 이 척박한 지역에서 노동자 서민의 정치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지고 있습니다. 저는 신인으로서 매우 부족함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. 하지만 경주에서의 출발이 갖는 의미는 또 남다릅니다. 우리는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. 보수가 너무나 강고한 지역에서 한들 무엇하랴, 무엇이 바뀌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. 한 택시기사가 저에게 던진 말이 매우 의미심장했습니다.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안 할 뿐이다.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맞습니다. 우리는 지나치게 좌절하고 지나치게 패배감에 쌓여 있었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안 하고 있었습니다. 이제 합니다. 이제 시작합니다. 대구 경북 영남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바로 그 출발을 알리는 선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 구태정치를 박살낼 것입니다. 보수 양당 체제를 우리는 넘어서야 합니다. 우리는 노동자 서민이 우리 권력의 주인임을 스스로 선언하는 그런 날이 되어야 합니다. 저는 그 앞에서 선봉장으로서 제가 가진 모든 역량을 기울여 나아갈 것입니다. 경주 시민들에게 저는 저의 가진 가치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얘기할 것입니다. 설득할 것입니다. 그리고 경청할 것입니다. 정치란 무엇입니까? 그것은 바로 국민들에게, 이 지역 주민들에게 우리의 공감을 하나하나 얻어나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. 운동이 무엇입니까? 우리의 신뢰를 확장하는 것입니다.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. 과정이 중요하고 신뢰를 쌓아가다 보면 우리의 결과는 언젠가 도달할 것 믿습니다. 그 중심에 바로 영남 4인 이 후보가 있음을 저는 자신합니다. 재벌이 독식하는 경제구조를 우리는 혁파해야 합니다. 재벌 편향의 정치를 혁파해야 합니다. 노동자 서민 중심이 되는 정치를 일궈내야 합니다. 그 어려운 길에 함께 손잡고 달려가기 위해서 오늘 와주신 지도위원님들과 그리고 후보분들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. 그리고 이 지역의 기자 여러분, 이제 흥미거리의 정치판이 되어서는 아니됩니다. 무엇이 우리 노동자 서민을 위한 것인지, 무엇이 그것을 지향해야 하는 것인지, 그 내용에 우리가 나아갈 가치에 길을 기울이셔야 합니다. 그렇게 써야 합니다. 그것이 바로 우리 지역에 우리 대한민국을 바꾸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. 대한민국을 바꾸는 것, 대구 경북을 바꾸지 않고 대한민국의 잘못된 정치를 바꿀 수 있겠습니까? 홍길을 택한 이유는
바로 대한민국 정치의 근간을 흔들어 놓기 위해서 이쪽 지역에 파열문을 내고 대한민국의 바람직한 우리 미래상을 만들어갈 것입니다. 고맙습니다. 자, 저희가 그 구하면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. 4.13 총선 승리하면 같이 올려주시면 돼요. 만세예요. 네. 4.13 총선 승리 만세!